안녕하세요.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6년식 제네시스 EQ900 5.0 프레스티지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옵션을 갖추고 있는, 그리고 좋아하는 색상인 차량입니다. 다크그레이 색상에 썬루프까지 추가해놓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풀옵션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차는 제가 서울에서 직접 가지고 온 차량입니다.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탄 차량이에요. 진짜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차량인데, 직접 오셔서 보시면은 뭐 100% 저는 장담합니다. 100% 계약이 될 차량이고, 또 비대면으로 받아보시는 분들도 걱정 없이 받았을 때 딱 보시자마자 좀 불안했던 마음이 확 녹아들 수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자신 있는 차량이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차는 제가 엔진룸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차 정말로 이 정도 키로수에 이 정도 컨디션이 나오기 정말 힘들거든요.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만 키로밖에 안 탄 차 같아요. 소리가 누유도 없고 엔진 미션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누유 없다고 다 성능장에서 판정을 받았고요. 뭐 오셔서 보시면은 진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좋아요. 제가 타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차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정말로. 자, 일단 LED 라이트, 풀 LED 라이트고요. 조향각에 따라서 야간에 운행하실 때 조금 더 시야 확보를 할 수 있는 LED 옵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멋지죠? 저, 빛이 좋습니다. 반대편도 라이트 깨끗하고, 법인 대표님이 타던 차량이라 우리 직원분들이 굉장히 관리를, 뭐 조금만 이상 있으면은 관리를 엄청 하셨더라고요. 진짜 저한테 계속 몇 번을 강조해 주셨고, 저 또한 그대로 그 내용 그대로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 이력이 없는 차량이고요. 다크그레이 색상에 5.0 썬루프까지 있는 차 구하기 힘드실 텐데, 자, 썬루프까지 추가해 놨습니다. 19인치 커비닐. 자, 타이어 트레드 충분히 남아 있고요. 뒤에도 휠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마찬가지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고수도가 기본 장착인 차량입니다. 스마트 메모리 시트, 그다음에 렉시콘 사운드, 전동 시트, 헤드레스트까지 전동입니다. 헤드레스트까지 전동인 차량. 시트 컨디션 브라운 시트인데, 자, 사용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름이 많이 가 있거나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하지도 않고요. 우수석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근데 엔진 소리가 정말 너무 조용하네요. 진짜 합성유만 넣고 탄 차량, 그리고 주기적으로 소모품을 다 갈지 않는 이상 이렇게 지금 소리가 날 수가 없거든요. 와, 너무 정숙합니다. 자,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고요. 전면 유리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왼쪽 하단에 축후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까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운행하실 때 굉장히 편하죠.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차간거리를 설정해서 이렇게 섰다 갔다 또 자동으로 해주고, 충돌 방지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안전성에도 굉장히 유용한 옵션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센스 밑에는 전동 트렁크 버튼, 주유구 버튼, 그 옆에는 전자파킹 브레이크. 전자파킹 브레이크는 이쪽에 전자 히어봉 옆에 오토홀드와 묶여있는 옵션이죠. 오토홀드는 이제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밟을 때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옵션이고요. 자, 키로수. 키로수는 198,237km. 19만 키로입니다. 자, 근데 전혀 19만 키로 같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웬만한 7-8만 된 차보다 더 좋습니다. 지금 너무 좋습니다. 자신 있게 판매하는 차량이고요. 다크그레이 색상에 이렇게 썬루프까지 있는 차량이고, 198,000. 과연
가격은 얼마일까요? 이런 차는 정말로 웃돈 줘서라도 사겠다고 해야 되는 차입니다. 자, 가격 공개해 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의 가격은요, 2,300만원입니다 2,300만원. 자, 시세 정도 판매하는 가격인데 진짜 더 주고 구매를 하셔도 후회 없는 선택이 될 만한 차량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룸밀러 하이패스도 있고요, 내비게이션, 그리고 어라운드 뷰, 후방, 전방, 이제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에어컨, 휴대폰 무선 충전기도 있고요, 키도 카드키, 일반키 2개, 3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GIS,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까지, 수석 전동 커튼도 있습니다. 소통 커튼도 이렇게 누르면 내려가죠. 후진기어를 넣어도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아, 좋습니다. 뒤쪽에 마찬가지로 고스트도어가 기본 장착이고요, 이렇게 사이드 커튼도 전동입니다. 이렇게 쪽문까지 다 전동으로 원터치로 개폐가 다 가능하고요. 듀얼 모니터, 이 손자 손주들을 위해서 듀얼 모니터가 있는 차량 구입하시면 좋겠죠. 5인승입니다 5인승이라 옆이 뚫려 있고요, 이렇게 12V 시가잭도 두 개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 뒤에서 조절 가능하시고, 자, 양쪽 통풍 열선 뒷자리도 컴포트 팩이 있기 때문에 양쪽 통풍 열선도 있고, 후석 커튼 조절 버튼, 레스트 기능이 있죠. 이쪽에 원터치로 이렇게 쭉 빠집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누르면 완벽하게 빠져주기 때문에 좀 더 넓은 공간 확보해서 굉장히 편하게 승차하실 수 있는 옵션이죠. 이 옵션을 굉장히 많이 찾으세요. 그리고 시트 컨디션도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완벽하게 눕혀지기 때문에 운전자 시야에도 방해가 되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뒤쪽에 수납 공간, 원터치로 복귀도 가능합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원상 복귀로 자동으로 되고, 자, 뒤쪽으로 가서 전동 트렁크가 기본 옵션인 차량이죠. 전동 트렁크 기본 옵션 차량. 자, 실내 공간은 골프백 여러 개 들어갈 공간이고요, 스틸 몰딩으로 되어 있어서 스크래치 방지 역할도 해주고, 안쪽에는 스페어 키트, 타이어, 물자국 전혀 없습니다. 침수 차일 시 법적 보증 해드리니까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자, EQ900 5.0 전체적인 뒷모습 굉장히 멋지고요, LED 후미등까지, 아,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자, 이 차를 구입해 가시는 분은 정말 행운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구하기 힘든 차량입니다.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 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뽑기잖아요, 뽑기. 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구매를 하셔도 안 하셔도 일단 50%는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정도 컨디션의 차량을 구매하셔야 나중에 돈도 안 들어가고 소모품만 교환하시면서 오래도록 탈 수 있는 그런 차, 다둥이 차에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가져오기 힘든 EQ900을 어렵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2016년식 제네시스 EQ900 5.0 프레스티지 선루프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198,000km입니다 하지만 관리 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정말 웬만한 7-8만 km 탄 차량보다 컨디션이 좋은 차. 다크그레이 색상의 실내는 브라운 내장재로 되어 있는 EQ900 5.0입니다 평소에 조금 가성비 좋은 EQ900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후회 없는 선택, 이 뒤에 있는 차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2,300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